네, 안녕하세요. CM병원 병원장 이상훈입니다. 2021년도 우리 2020년과 마찬가지로 또 코로나 속에 한 해가 갔습니다. 저도 조금 더 많은 계획이 있었고, 또 많은 부서 우리 임직원들과 좀 많은 대화도 나누고 싶고 했었는데, 좀 같이 회식도 좀더 많이 하고, 그런 돈독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2021년도 이제 코로나에 휩싸여서, 그냥 한 해가 좀간것 같아서 저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2020과 2021년이 좀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흘러갔는데요. 사실 이게 예상하지 못하는 외부의 영향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계획을 참 세우고 뭔가 짜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그 와중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병 의원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이제 많은 부서들 인원들이 계속 꾸준히 늘었고요. 저희는 인원 감축 없이 인원들을 많이 확장을 했었습니다. 사실 뭐 병원이 그 이전보다 갑자기 막 환자가 늘고 이랬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병원이 좀더 직원들이 많아짐으로써 각각의 좀 로딩이 좀 줄고, 그 다음에 좀더 외롭지 않게 서로 일할 수 있는 이제 좋은 병원의 환경을 많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속도로 계속 그 인원이 계속 늘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계속 병원이 확장을 하면서, 규모적으로나 또 내실로나 또는 저희 병원 이전 계획까지 포함해서 병원은 계속 지금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 결정적인 이제 계기가 되는 부분들은 이제 또 코로나랑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차차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1년 한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우울해하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 또 힘들 때 한번 나가서 같이 술 한잔하고 즐겁게 회식하면서 이제 풀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많이 좀 적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도 많을 거고, 힘들었던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럴 때또좀 장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혼자 운동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체중 감량과 건강을 좀 많이 되찾은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스스로 명상과 좀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잃는 것만큼 항상 얻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새해를 좀 맞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올한해 어쨌든 이 힘든 상황에서도 본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우리 CM병원 임직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2022년에는 조금 더 재미있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계획들, 머릿속에 넣었던 계획들을 이제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년 차잖아요, 코로나? 너무 코로나 이제 구애받지 않고 할수 있는 그런 여러 정부의 지침들과 이런 거를 생각해도 이제 좀할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 하나하나 좀그 재미난 계획들을 발표를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좀더 재미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무병원 식구들 안녕하세요. 부원장 장영준입니다. 2019년도 12월 달인가요? 전 세계를 휩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맹위를 떨치네요. 함께 자리를 그 같이 해서 망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망년을 하게 되니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어둠 속에서 빛한 줄기가 빛나듯이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더 커 보이듯이 이 인내, 시련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좀 더 큰 기쁨을 맞이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내년에 더욱더 큰 희망을 갖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병원은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내년에도 무사하기를 기원하며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간호과장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지만 직원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켜주었고 병원 체온 측정에도 많은 도움을 주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올 얼마 남지 않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 빨리 종식되어서 서로 마스크 벗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CM과장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CM병원 화이팅입니다. CM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계적인 재앙 코로나와의 전쟁을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 지켜온 우리 CM병원 직원들께 찬사를 보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일선에서 2022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승리한다는 자세로 항상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의 자세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CM병원 가족 여러분 건강과 행복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자안전관리전담자 정현주 간호사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 무엇보다 힘들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 직원분들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병원, 최고의 직원들과 함께 한 해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CM병원 업무과 양희준입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일의 성과를 결정짓는 마무리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껏 성실히 달려오신 만큼 보람이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라며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내년에는 더욱 빛나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의학과 허정형입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에 우리 전 직원분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큰일 없이 이렇게 어려움을 잘 헤쳐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은 한 해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CM병 화이팅! 영상의학과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CM병원 물리치료실 물리치료사 박현경, 배소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서 아쉬웠던 한 해였지만 이를 통해 병원에서 일한다는 책임감과 저희 병원의 방역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후회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2022년도에는 더욱더 활기찬 CM병원을 위해 더욱더 발전된 물리치료실이 되겠습니다. CM병원 물리치료실 화이팅!